먼저 파운데이션이 잘 밀착될 수 있도록 프라이머를 발라주고 시작할게요. 이 제품은 펄이 섞여져 있는 프라이머인데요. 살짝 광나는 피부 표현과 파운데이션이 더 잘 밀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페리페라 ASMR 컬렉션 쿠션을 사용해서 피부 화장을 해줄게요. 따로 컨실러를 쓰지 않아도 커버력이 굉장히 높고 피부 표현이 정말 매끈하게 되는 제품이더라고요. 패키지의 심쿵, 피부 표현력에 또 심쿵했습니다. 이 쉐딩은 제가 클리오에서 조금 많이 구매했더니 그냥 주신 제품인데 인터넷에 따로 정보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판매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단종된 것 같아요. 꾹 짜서 얼굴 외곽에 톡톡 묻혀주고 손가락으로 블렌딩 해준 뒤 쿠션 퍼프로 경계를 없애줍니다. 손가락에 크림 쉐딩을 살짝 묻혀 코에도 음영을 넣어줄게요. 눈썹은 살짝 올라가면서 선이 살아있는 일자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 중간 부분과 끝부분 위주로 그려 자연스럽게 앞에서부터 그라데이션이 되게 그려줍니다. 밝은 색의 눈썹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눈썹 색상을 맞춰줄게요. 매트한 원베이지 색상의 섀도우를 사용해서 아이홀에 넓게 베이스 섀도우를 깔아줄게요. 팔레트 안에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어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조금 실망했어요. 톤 다운된 매트 핑크 색상으로 아까 음영을 발랐던 영역보다 살짝 좁게 해서 2차 음영을 깔아줍니다.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는 눈 아래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매트한 레드 플럼 색상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쌍꺼풀 살짝 위쪽까지 음영을 넣어주고 삼각존에도 음영을 넣어 붉은 느낌을 더해줍니다. 펄이 섞인 저 두 가지 색상을 섞어 눈 앞머리, 눈 끝부분에 진하게 발라주고 쉬머한 플럼 브라운 컬러를 쌍꺼풀 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눈 끝부분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삼각존부터 눈 중앙까지 발라줄게요. 오늘 아이라인은 블랙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줄게요. 눈을 뜬 상태에서 눈 끝부분에 살짝 올라간 꼬리를 그려줍니다. 이때 조금 삐뚤빼뚤하게 그려도 다음에 섀도우를 깔아줄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점막 부분도 살짝 채워줄게요. 두 가지의 글리터 색상을 섞어서 손가락 팁을 사용해 눈 중앙에 톡톡 얹어줄게요. 이거는 옛날 나스 홀리데이 제품인데 여기 있는 브라운 섀도우가 음영 섀도우로 쓰기에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이 브라운 색상으로 아이라인 윗부분에 덧발라 라인을 매끄럽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삼각존에도 다시 한번 진한 브라운 음영을 넣어줍니다. 밝은 글리터를 사용해 애교살을 발라 밝혀줄게요. 나스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나온 미니 돌체비타 블러셔를 사용해 살짝 사선으로 블러셔를 발라줍니다. 블랙 마스카라로 속눈썹에 꼼꼼히 발라줄게요. 문샷 마스카라 생각보다 컬링력이 좋고 브러쉬가 얇아서 골고루 발라져 좋았어요. 돌체비타랑 같이 있던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줄 건데요. 브러쉬 없이 손가락 팁으로 발라 좀 더 진한 하이라이팅을 해줄게요. 이마, 코, 광대, 눈썹 아래, 눈 앞머리에 발라 밝혀줍니다. 이것도 나스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미니 립스틱이 들어있었는데요. 먼저 레드 색상의 리타 컬러를 풀로 발라주고 버건디 색상의 모나 컬러를 입술 중앙에 살짝 발라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사용했던 하이라이터를 입술 위쪽에 발라 밝혀주고 마무리하면 오늘 화장 끝!